돋보이며 차세대 로코킹으로 등극한 형식 씨. 솔직히 요즘 인기 실감하시나요? 이렇게 섹션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약간 시기 질투나 부러워하는 거 없었어요? 화랑을 했을 때 이제 남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제 또래들도 많고 이랬는데 보영 씨랑 같이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톡방에 난리가 났었죠. 진짜로. 모든 그 부러움을 한 몸에 샀습니다. 보영 씨와의 달콤한 키스 신으로 키스 장인이라는 수식어도 얻었죠?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야망 있어요. 작품을. 짓궂었다. 뭐든 다 잘하면 좋은 거죠. 끌리는 여자 상이 있다면? 자기의 주관도 좀 뚜렷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으면서 옆에 있을 때는 또 되게 감싸주고 싶고. 나는 이상형이 박보영이다. 대답을 못 하시네요. 2010년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실력파 보컬로 데뷔해 솔직한 매력으로 순식간에 예능 색별로 등극. 그게 끝이 아니죠. 뮤지컬까지 두루 섭렵해 다재다능한 길을 마음껏 펼치는 형식 씨. 가수 클리어, 연기 클리어, 뮤지컬 클리어.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에이, 그럴 리가요. 영화 진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기회가 닿으면 네,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물이나 뭐 아니면 그런 막 우리 또래들끼리 막 그런 좀 막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정말 좀 남자들의 이야기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액션도 있고. 예. 진짜로. 힘센 여자 김진주. 아 이겨라. 그래서 액션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힘과 순발력이 필요한 손바닥 밀치기. 지금은 엄청 현란하네요. 제 기술에 살짝 당한 것 같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 개시. 박형식 씨도 반격을 시도하는데요. 쉽게 끝나지 않는 게임. 정면 승부 갈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결과는 과연? 셋. 야. 야. 와. 왜 이러세요? 진주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생일이다. 당했다. 게임에서 질.